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신인 투수 박준우라고 합니다. 2024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. 네. 좀 프로 첫 스프링 캠프인데 좀 소감이 어떠실까요? 확실히 좀 아마추어 때랑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, 좀할거 하면은 딱딱 끝나는 게 좋고,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트레이닝 파트가 따로 있으실까요? 어떨까요? 원래 상체 근력이 좀 약해가지고, 신인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좀 상체 운동 위주로 좀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좀 향상되고 있는 것 느껴지시나요? 네,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이제 롯데 선수가 된 지도 어느덧 4개월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네. 어떠신가요? 실제로 들어와보면 롯데 자체는? 프로라는 게좀 느껴질 정도로 체계적인 게 많고, 좀 여러 파트에서도 더 다른 느낌? 확실히.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네,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코치님들이랑 좀 트레이너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좀 1대1로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게 좋은 것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. 형들이 먼저 더 얘기도 많고 화이팅도 내가지고 같이 오히려 더 하는 게할수 있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. 가장 잘 챙겨주시는 선배가 있으신가요? 저는 진아영을 네. 어떤 식으로 잘 챙겨주시나요? 잠시만요. 선배들 많아가지고 네. 한명 꼽기는 좀 힘든 것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교 시절부터 롯데 차인 전더티를 입고 네. 싶다 사실인가요? 네. 1학년 때부터 좀, 왜 그러셨죠? 그때는 이제 좀 프로 거가 좀 멋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했는데, 처음 입은 게 롯데 거기도 하고 해가지고, 근데 그때 1학년 때 스피드건을 재고 있었는데, 뒤에 나승현 스카우터님께서 많이 말도 걸어주시고, 많이 챙겨주셔가지고, 또 그때부터도 많이 좋아했습니다. 부천중학교 나오시고, 네. 유시공으로 나오셔가지고, 부산판 이제 딱히 없어 보이는데, 좀 이렇게 롯데라는 팀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좀 전통 있는 팀이다 보니까 좀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팀이어가지고 동명인 선배님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릴 때는 되게 신기해가지고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이쪽에 계시다가 밑에 지나 내려갔는데 지금까지 지내본 이 부산이란 도시에 대한 인상은 좀 어때요? 확실히 이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좀탁 트인 느낌도 있고 맛있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.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. 바다는 좀 자주 가시나요? 좀쉴 때마다 애들이랑 그래도 좀 답답하다 싶으면은 한 번씩 보러 가는 것 광안리나 이쪽으로 같아요. 네. 우리 팬분들께서도 광안리를 자주 가시면 만나실 수도 있으시겠는데 종종 좀 마주쳐가지고 좀 사진 찍고. 좀 투수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? 일단 키가 큰 만큼 좀 높은 각에서 나오는 직구가 좀 매력 있는 것 같고, 몸쪽을 좀잘 던진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박준 선수의 고3 시절 성적을 좀 찾아보니까 공식 경기 46.22, 평균 자책점 1.34, 네. 그리고 사사구 6개만 기록하면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. 네. 사실 고1, 2 때는 출전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는데 이게 고3 때좀 극적으로 성적이 확 좋아졌던 이유라든지 비결이 좀 있을까요? 그래도 1학년 때부터 나가본 경험이 있는 게좀 3학년 돼서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1, 2학년 때는 좀 비공식 경기 위주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. 비공식으로 좀 나가다가 봉황되기 때 제가 1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형들보단 1, 2학년 대회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처음 나갔다가 좀 TV 나오고 전국 대회에서 해보니까 경험 때문에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아마추어 스타일도 꽤 넓다고는 하지만 사사구 6개는 너무 좋은 기록인 것 같은데 네. 제군 쪽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확실히 좀 맞춰 잡는 게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좀 편하게 해서 좀 많이 맞춰 잡았던 것 같습니다. 향후에 이제 선발 투수, 네.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. 어떤 쪽으로 성장을 하고 싶나요? 선발 투수나? 저는 선발 투수로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.
아무래도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선수기도 하고 TV를 틀어서 야구를 보고 있으면 항상 좀 오래 남아있는 선수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선발투수가 하고 싶습니다. 팀 내 롤 모델이 있나요? 저는 김원중 선배님. 스타성도 있는 것 같고 항상 마무리지만 그래도 팀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베테랑으로서도 이끌어가고 좀 좋은 공 갖고 있어가지고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. 공이사 시즌에 단기적인 목표가 어떤 거 같아요? 처음부터 1군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는 전반기, 중반기까지는 2군에서 좀 많이 경험도 쌓아보고 선발로서 좀 로테이션 돌면서 경험 쌓다가 후반기에 좀 확장 엔트리 때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. 선수 생활 하는 동안에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어떤 거 있어요? 저는 투수 골든글러브랑 한 해의 MVP 받고 싶습니다. 선수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준 선수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팬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네. 많이 기대를 해주고 계신 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께서 좀 기대 많이 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강해져가지고 얼른 1군에 올라가가지고 좋은 선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